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무겁게 매기는 116페이지. 116. 제일 아래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 찾았어요? 자, 잘 봐요.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에 뭐를 배웠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뭐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소유권,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부담하는 거예요, 항상. 합친 거라고요, 소유권. 항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납부하는 거예요. 1월 달에 또 배워. 기억이 안 나면 알아들었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야. 이걸 암기해야 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 그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를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원인에 따라. 예를 들어서 신축했다. 그럼 무슨 취득이다? 신축은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은 세율이 몇 프로였어? 아까 2.8이 2.8이잖아. 그럼 등록세는 신축하면 0.8이야. 이렇게 합쳐서 2.8이 된 거예요. 항상 합친다.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지금부터 몇 프로나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여섯 글자로 2%를 뭐라 그런다? 중과 세율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얘기한다. 2%를 취득세를 중과세 할때 기준이 되는 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하면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 몇 프로? 2%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꼭 기억해야 돼요. 2%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무겁게 매기는 무슨 세율로 들어간다? 중과세율. 그럼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밑에. 자, 중과세율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서 무겁게 매기겠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잖아요. 뭐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인구 증가 등을 위해서 인구가 증가된다. 과밀억제권에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무겁게. 그럼 오른쪽 박스. 자, 기초는 딱첫 번째 줄만 알면 돼. 사치성 재산. 별딱 붙여. 사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율로 적용하겠다. 일단은 종류를 알아야 돼. 사치성 재산. 종류 다섯 가지가 있어요. 글씨가 다섯 글자다. 다섯 글자죠? 별, 꼴, 고고고. 쓰리고야. 계속 화토장이 나와요, 지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사치성 재산. 그래서 쓰리고를 때리니까 별꼴이야.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쓰리고를 때리니까 별꼴이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용어만 정리하면 돼. 별장. 자, 밑에.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부자들이 취득하는 거지? 우리나라 부자는 얼마 갖고 있어야 부자라 그래요? 좌우간 수십억이라 한 40억, 50억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 그래. 그럼 우리나라 평균은 얼마야? 평균. 평균은 4억 정도래, 평균. 평균. 그 4억 이상 살아야 평균이야. 그 밑으로 살면 극빈자에 들어가. 아니, 나는 그 뭐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0억 전후 있으면 부자 되리더라고. 평균이 중요한 거야, 그죠? 4억 정도가 평균이래.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평균. 평균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자, 그럼 이제 용어, 그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중과하느냐? 거기 옆에 나와 있죠? 배를 먼저 외워. 표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네 배. 배를 외워. 네 배. 네 배라고 나왔잖아, 거기. 네 배. 오른쪽에. 그럼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뭐의 중과 기준 세율의 네 배다. 네 배야. 그럼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네 배다. 그럼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야? 2%. 그럼 퍼센트를 물어보면 몇 프로를 더한다? 8%야. 배를 물어볼 때는 네 배.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뭐다? 8%. 이사는 8이니까. 그리고 시험은 분수로 나와. 네 배를 어떻게 얘기한다? 100분의 400을 더한다. 네 배를 분수로 물어봐. 오른쪽 꼭대기. 네 배. 네 배는 분수로 뭐다? 100분의 400. 400분의 100 하면 안 돼요. 100분의 400. 그래서 가운데 나왔네. 자, 박스. 사채성은 표준세율의 퍼센트는 몇 프로를 더한다? 8%. 8%를, 시험은 퍼센트라고 안 나와요.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했다? 가운데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네 배. 네 배는 분수로 어떻게 표시한다? 100분의 400을 합한. 더해야죠? 자, 그럼 신축했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신축하면 2.8이잖아. 이 8이 여기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 8%. 알아들었나요? 이게 신축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를 신축했다? 별장을 신축했어. 그럼 별장은 사치성이지? 그럼 2.8에다가 8%를 더하면 몇 프로로 중과세야겠다? 10.8%.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10억짜리면 1억이 넘어가, 세금이. 그냥 신축이 아니라 별장을 신축했다. 고급주택을 신축했다. 그게 뭐를 알아야 돼? 표준세율을 알면 여기다 8%만 더하면 전체 중과세율이 나온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얘가 나왔네. 밑에. 밑에 나와 있죠? 상속을 취득했잖아. 사치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표준세율이 농지외니까 2.8이지.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한다? 8%. 2%의 4배니까. 그럼 전체 세율은 몇 프로? 10.8. 자, 두 번째는 고고부락장을 증여받았잖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내가 받은 거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 여기다 몇 프로 더해? 8%. 그럼 전체 세율은 몇 프로가 돼? 11.5. 세금 폭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암기해야 전체 세율이 나와? 표준 세율을 암기한 다음에 몇 프로만 더하면 된다? 8%.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주택이잖아, 제일. 주택은 현재까지는 하나, 둘, 셋이잖아. 제일 밑에 네모. 하나, 둘, 셋이죠? 여기에다가 고급주택이 되면 몇 프로를 더하는 거야? 8%를 더하는 거야. 네모 제일 아래. 고급주택의 유상취득 시 유상취득은 하나, 둘, 셋이잖아. 그죠? 여기다 고급주택이 되면 몇 프로를 더하면 된다? 8%를 더하면 된다. 자, 넘어가죠. 용어 정리만 하면 돼. 자, 칠판 보세요. 자, 딱 배만 외우면 끝나잖아. 네 배, 뭐의 네 배? 중과 기준 세율의 네 배니까 이사는 8. 퍼센트로는 8%예요. 네 배만 알면 끝나잖아, 네 배.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네 배가 아프지. 친구 만났어. 별장을 샀대. 자랑하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너무 좋대. 네 배가 아프기 시작해. 머리까지 아파. 여자는 질투의 화신이야. 그래야 발전을 해.
아, 진짜요? 아, 부부까지 이렇게 걸어갈 때 남자가 괜찮은 여자 들어가면 계속 째려보면 돼야 한대. 남자분들. 한 번만 살짝 보고 고개 딱 돌려야 돼요. 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보면 오해를 한다고요. 기분 나빠. 우리 집사람만 그런가 봐. 자, 그럼 용어 정리. 별장. 118조 꼭대기. 별장. 용어는 알고 가야 돼. 자, 고딕체 주거용 건물. 별장은 출신이 주택이야. 주거용 건물. 두 글자로 말하 그래요. 주택. 근데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뭘로 바뀐다? 별장. 사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잖아. 근데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거예요. 그럼 별장은 지역을 따져 안 따져? 시골에 있으면 별장이다. 맞죠? 도시에 있어도 별장이야. 그럼 여기 봐. 아파트를 5억짜리 샀어. 아파트를 5억짜리 샀다고. 그럼 신고해야지? 그럼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 나는 이 아파트를 3개월에 한 번씩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중과해. 우리의 집이 뭐다? 일반주택이에요. 아파트를 사면서 6개월에 한 번씩만 사용하면 법에서 별장이 돼서 중과하는 거야. 세금 많이 내겠다는 뜻이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만 사용할 거예요. 바로 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구분 없다. 알아들었어요? 도심에 있었더라도 용어가 뭐다? 휴양, 피서, 놀이. 그래서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2번 골프장. 자, 골프장은 포인트가 뭐다? 회원제야. 골프 연습장 하면 안 돼요. 골프장. 그래서 토지건축물, 임목이 있으면 포함하고. 회원제라고요, 회원제. 골프장. 알아들었나요? 골프 연습장 하면 안 돼요. 골프장. 부동산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세 번째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 되면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죠. 토지건축물을. 그럼 고급 오락장이 뭐야? 1번 도박장, 융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이런 게 고급 오락장이야. 알아들었어요? 도박장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카지노장 이런 거. 카지노장. 정선에 가면 카지노장이 있잖아. 거기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도박에 미치면 안 좋아. 자, 그 다음 융주점 영업장이 뭐야? 융주점 영업장. 응? 융주점 영업장이 뭐야? 이거 술 파는 데잖아 대부분. 그렇죠? 룸살롱이라든가. 어? 남자들이 한번 다 겪어보잖아. 디스코장 이런 거.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특수목욕장. 그래서 박스에 보면 나와 있잖아. 고급 오락장의 범위라고. 박스에. 알아들었어요? 이런 게 고급 오락장이야. 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고급 오락장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세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고급 오락장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잖아요.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몰라? 옛날에 디스코장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잖아. 이런데 갔다 와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나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식할 때 2차로 많이 가요. 한 번도 안 갔다 온 표정이야. 나이트클럽 이런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도 상사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아닌가? 아, 상사랑 가잖아.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상사랑 많이 갔어요. 특히 룸사롱. 제가 저 영업부에 있었어요.
그럼 대기업이니까 밑에 하청업체들이 많잖아. 술 먹자는 하청업체들이 수없이 많아. 우리 부장이 꼭 나를 데리고 가. 나를. 왜? 젊으니까, 총각이니까 멀쩡하잖아. 나는 거기서 이제 보초 서는 거야. 밖에서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럼 사모 앞에 꼭 전화해야 돼. 지금 급한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못 들어갈지 몰라요. 뭐 새벽. 그럼 아침에 딱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 그럼 하얀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히고 돌아가. 들어가. 그러면 여성이 뭐 없냐면 기쁜 마음으로 빨아줘. 오직 했으면 새벽까지 술 먹겠냐 이거지. 처자식을 위해서. 아주 멋진 여자였죠, 그죠? 그때는 아무 말이 없어. 내가 한번 묻히고 들어갔다니 난리야, 집사람이. 나 그래서 거기서 나와버렸잖아. 자, 밑에 고급 선박. 고급자가 붙었어요. 자, 업무용이다,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 즉 자가용 선박이야. 요트 같은 거. 근데 금액이 얼마짜리야? 3억 초과야. 3억 초과가 중요한 거예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다. 3억 초과. 이거 어떻게 외워? 숫자. 일명 쌈박. 쌈박.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쌈박. 비업무용, 자가용. 그럼 한강 유람선은 고급 선박이다 아니다. 한강 유람선은 영업용은 고급 선박이 아니에요. 비업무용. 누가 많이 타고 다녀? 김정은이. 김정은이 누구 알지? 헤이, 김정은이 누구야? 누구냐고, 김정은이. 참 죽었구만. 대답을 영 안 해. 나 알았어. 내가 120페이지. 안 물어볼게요. 미안해. 아, 됐어. 자, 5번. 별 딱 붙여. 고급 주택. 이거는 범위까지 알아야 돼. 이거는 고급 주택. 주택이잖아. 주택인데 고급이 붙었어. 그럼 사치예요. 이 박스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럼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주택과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 그럼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여섯 가지야. 여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단독 칸이 네 개잖아. 네 개죠? 네 개 중에 하나 동시 충족.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은 구분하면 두 가지야. 토탈 여섯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독. 뭐를 갖고 따져? 연면적. 연면적이야. 건물 전체 연면적이 몇 제곱? 331 초과. 연면적이야. 연면적 331 초과. 엔드 건물가액. 건물가액이 얼마 초과? 9000 초과. 건물가액의 건물가액. 토지가액 하면 안 돼요. 건축물가액. 그리고 엔드 합친가액이 얼마 초과? 6억 초과.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야. 331은 뭐 기준이다? 연면적. 전체 면적. 그 다음 9천만 원은 토지가액이 아니라 뭐다? 건축물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억은 뭐다? 토지 건축물가액이 아니라 통합가격을 얘기해. 합친 가격. 통합가격. 그래서 6억 위에 뭐라고 찍혀 있어? 주택가격은 건물 플러스 토지. 그래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얘기하지 개별주택가액. 여섯 글자로 개별주택가격. 통합해서 발표하잖아. 우리의 단독주택.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용어가 나왔어요. 6억은 여섯 글자로 뭐다? 개별주택가액. 합친 가격. 다섯 글자로 뭐다?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뭐다? 공시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 표준세율로 가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설계해? 이거 331은 약 100평이 넘어가는 거지. 99평으로 설계를 하면 일반주택이야. 시골은 집이 싸잖아. 건물가액이. 9천만 원 넘어가는 게 아니라 8천만 원짜리 사는 거야. 항상 이거는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6억은 절대로 실지거래가에 가면 안 돼요. 6억은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여섯 글자로 개별주택가격. 자, 그럼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뭐를 갖고 따진다? 뭐를 갖고 따지죠? 대지면적, 땅. 대지면적이 662 초과, 절대 뒤바뀌면 안 돼. 엔드 9천, 엔드 6억은 똑같아. 그래서 대지면적은 약 200평이 넘어가야 돼. 그럼 부자들은 신축할 때 660으로 하면 일반주택이야. 662 초과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 그럼 여기에도 불충족되면 이제 뭐를 갖고 따진다? 단독주택의 시설을 갖고 따져. 그럼 세 번째는 뭐다? 포인트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는 뭐다? 9천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얼마는 넘어가야 돼? 6억은 넘어가야 돼. 왜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9천은 안 따진다? 다 9천 넘어가니까.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건물가액이 9천이 다 넘어가.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단 시골집은 쌀 수가 있지? 6억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준은 절대 9천이 들어가면 안 돼요. 6억만 넘어가면 된다. 그럼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단독주택에 뭐다? 에스컬레이터야.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이거는 무조건 사치야. 사치기 때문에 금액을 안 따져.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6, 7 이상이면 약 몇 평이야? 20평. 수영할 수 있지? 20평은 마당에 20평 이상 수영장이 있어. 무조건 고급주택이에요. 다 6억이 넘어가고 다 9천이 넘어간다. 금액과 무관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예요.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이거 구분하면 단층형이야. 단층형과 복층형이 있잖아. 아파트 복층형. 그럼 단독주택은 뭐를, 공동주택은 뭐를 갖고 따진다? 전용면적. 옆에 적어. 총면적에 뭐를 괄호가 제외한다? 공용면적 제외. 그럼 뭐를 갖고 따진다? 전용면적. 그 전체 연면적에다가 공용면적을 제외하니까 전용면적 갖고 따져요. 그래서 단층형은 245 초과. 복층형 밑줄 거274 초과. 계단 면적을 포함하죠. 근데 9천은 안 따지는데 6억은 따져.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층형이에요. 245 초과. 절대 9천이 나오면 안 돼요. 왜 9천이 나오면 안 돼? 다 9천 넘어가니까. 이거 245면요. 74평이야, 약. 전용 면적이. 그럼 74평이면 공급 면적은 100평이 넘어가는 거야. 이런 아파트를 거의 안 지어. 취득세 폭탄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지어요. 부산 해운대 이런 데 알아들었나요? 9천은 안 따진다. 복층형 찾았어요? 숫자만 알면 돼. 복층형. 괄호 있잖아. 274. 엔드 6억 초과. 9천은 안 따져. 왜 9천은 안 따져? 응? 다 9천 넘어가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9천은 어디에서만 따진다? 단독주택, 연면적, 대지면적. 나머지는 9천이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 6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에만 6억을 안 따진다?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은 무조건 사치야. 금액과 무관. 그래도 6억이 안 들어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예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됐으면 다 6억이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급주택이 되면 사치성이 된다. 그럼 기초는 뭐만 알아야 된다? 숫자. 별골 고고고는 사치성 재산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누구 배가 아파? 4배.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니까 퍼센트로는 몇 프로를 더한다? 8% 더하는 거야. 8% 그래서 숫자 4개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기본 연면적, 대지면적, 전용면적 여기 4가지 숫자에다가 옆에 살 붙이면 됩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거 뒤바뀌면 안 되잖아. 집이 안 쓰러지죠? 4개 숫자. 그럼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연하잖아. 연하면 어떤 년이 떠올라? 삼삼한년. 연하면 어떤 년? 삼삼한년. 만나서 이거 땅이잖아. 땅 팔아서 이거 두 배잖아. 딱 숫자가 두 배. 두 배잖아. 두 배. 그래서 삼삼만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었어. 두 배. 두 배 벌어서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어떻게 오는 거야? 이사 오는 거야.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사철이라 그래. 가운데 7. 숫자. 외울 필요도 없잖아. 연하면 삼삼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고 단독에서 공동으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 이렇게. 여자 팔자는 덴박 팔자야. 남자 팔자도 요즘은 진짜야. 우리 그 아들이 어린 놈이지만 직업이 있잖아. 26인데 여친이 있어. 여친 엄마가 중개업자야. 내 제자야. 돈을 엄청 벌었어. 그래서 중개사를 해서 이제 동토에서 중개업을 한 거야. 남의 밑에서 3년 동안 갈고 닦았지. 지금 아파트가 5채야. 5채라고. 어? 재산을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그 남자는 뭐해? 어. 남자는 직업이 있는데 무슨 저 남자 벌어봐야 대기업 아니면 3,4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다? 돈 벌어갖고 차도 사줬어요. 나도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런 여자 만나고 싶어. 난 집에서 살림하고 싶어. 갈고 닦고. 그러니까 한쪽이 능력이 있으면 밀어주는 거야. 우리 친구가 강남에서 여자가 미용실 3개 있어. 응? 차타맨이야. 월급 300만 원씩 받아 놀면서 그 내년에 50만 원 더 올려준다고 톡 왔더라고. 얼마나 좋아. 응. 막 그냥 여자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예 하면 예 이렇게. 어디 갔다 와 예 이렇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의 범위다. 이해됐어요? 자,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이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지. 자, 132쪽. 부가징수. 132쪽. 부가징수. 이게 옆에 적어요. 뭐라 그래, 이거를? 납세 절차라 그래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취득세. 찾았어요? 자, 부가가 뭐다? 부가가 뭐라고 배웠어? 결정.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신고하면 걷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 결정을 누가 한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신고하면 정부가 걷어가겠지? 알아들었죠? 자, 그럼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뭐 하면 끝나? 신고, 납부하면 끝나. 여기 봐, 취득일이 언제예요? 취득일은 유상일 때는 잔금 기준, 상속일 때는 상속개시일, 증여일 때는 계약일, 신축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원인에 따라 취득일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며칠이다? 60일. 자, 오른쪽에 2번을 먼저 했어요.
납세 절차 오른쪽 133쪽 일반 거래는 며칠? 60일. 60일에 60일. 60일 찾았어요? 자, 2번은 출제 안 됐어. 출제 안 된 거는 강의 안 해요. 기초과정. 자, 3번 상속. 오른쪽 3번 상속받았지? 그럼 상속받으면 몇 개월이야? 6개월. 6개월이야? 또는 9개월. 이거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상속은 60일 안 써요. 6개월. 과로. 과로. 납세자가 어디에 있어? 국외. 3번. 과로 나왔잖아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는 9개월이야. 그냥 물어볼 때는 몇 개월이야? 6개월. 그러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만으로 있으면 9개월입니다. 왜 상속은 6개월이야? 슬픔에 잠겨 있는 그대에게 60일은 너무 빠르잖아. 재산분할도 안 끝났잖아. 6개월 주는 거야. 재산분할. 응? 그러나 외국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9개월이야. 또 연장시켜.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은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전부 며칠이다? 60일. 단 상속은 주의할 게 뭐다? 말일 부터입니다.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말일부터.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이거지. 자, 상속받으면 며느리 울어 안 울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딱 우리 어머님이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어. 며느리가 두 명이야. 며느리가 두 명 딱 앞에 가잖아. 시체 앞에. 아이고 아이고 딱 그래. 딱 5초하고 딱 끊겨. 끊기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웃어. 사촌이랑 막 웃어.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웃어. 또 저 손이 모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가 또 딱 그쳐. 또 밖에 나가면 둘이 막 웃어. 얼마나 시원하겠어. 자, 그다음. 아니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어차피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친척들이 많이 와 있잖아. 막 까르르 웃어. 저는 그 남동생이 있어. 좀 웃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동생은 젊으니까 막 웃어. 똑같이. 김병의 효자 없다. 치매를 5년 동안 앓다 돌아가셨어. 진짜 있잖아요. 못 알아보니까 집에 가길 싫어. 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면 안 돼. 진짜 치매에 걸리면 집에 가기가 싫어.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6개월, 9개월 됐나요?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오른쪽 135쪽 3번 예외 포인트만 합니다. 자, 칠판 봐요. 자, 6개월 신고를 안 해. 안 해.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전환된다? 보통 징수. 요렇게.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보통 징수.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해. 이행 안 하면 취득세를 늘리죠?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야. 그러면 20만 원은 정부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통보징수한다. 이거를 보통징수, 즉 뭐를 발급한다? 고지서 발급. 발급하는 거야. 얼마짜리? 120만 원짜리.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신고 납부하면 안 돼요. 보통징수. 그래서 135쪽 제일 아래 첫 번째 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를 더한다? 가산세를 합쳐서 뒤에 지문은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다? 보통징수. 통보징수라고요. 고지서로. 그래서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난다. 자관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135쪽. 됐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자, 136쪽 보죠. 가산세. 이제 총론에서 다 배워서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이거 기억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가산세 무신고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20. 일본의 무신고 20% 늘어나 무신고. 자, 2번 밑줄 거 사기 부정은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사기 부정은 무조건 40이야.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야 돼.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자, 그다음 2번 가운데 과소 신고 적게 신고해서 과소 신고 몇 프로 늘어나? 1번 10%. 근데 2번 밑줄 그어 사기 부정 박스만 봐. 사기 부정 박스 1번만 봐. 몇 프로 늘어나? 40.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 박스의 1번 40.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는 20. 과소는 10%예요. 어디 하고 있어요? 136쪽 박스 1번 했잖아요. 사기 부정. 찾았어요? 자, 오른쪽 3번. 별 하나 딱 붙여. 이번엔 납부 불성실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로 따진다. 이렇게. 그럼 납부는 하루하루부터 하루하루. 10만 원당 얼마씩 붙는다? 10만 원당 10만 분의 25. 납부불은 한도는 필요 없고요. 박스에 10만 분의 25. 하루하루 안 내면 계속 붙어갑니다. 10만 분의 뭐다? 25. 0.025%. 이거 어떻게 외워? 숫자. 25만 알면 돼. 나비요. 꽃밭에 나비요. 숫자가. 25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합쳐서 전체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박스 납 25 숫자 25 25 숫자 25만 알면 되는 거야. 납이요. 이렇게 이렇게 가산세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138쪽. 자, 딱 별 표시에 면세점. 자, 취득세는 뭐가 있다? 면세점. 취득세는 뭐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얼마 이하다?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50만 원 이하예요. 뭐다? 취득 가액이. 취득 세액하면 안 돼요. 숫자는 이하. 취득 가액. 취득 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아까 배웠잖아. 절대 취득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 세액에 속지 말자. 왜 50만 원은 세금이 없을까요? 왜 세금이 없어? 세무 업무가 번잡하고 번잡하다고요. 또는 실익이 없다. 그럼 여기 보세요. 과세 표준이 50만 원이다. 만약에 4%짜리다. 4%짜리면 세금은 얼마야? 4%짜리면 세금은 2만 원까지는 세금 안 걷겠다. 납세지는 어디야?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소재지야. 2만 원까지는 세금 내려오지 말라 이거지. 강원도 땅을 사면 어디에다 취득세를 내야 돼? 강원도 땅 소재지 도에다 내는 거야. 그럼 강원도 가려면 2만 원 갖고 못 갔다 오죠? 실익이 없다 이거지. 납세지가 소재지이므로. 그래서 한 장 앞으로 잠깐 좀 갔다 와요. 그래서 납세지를 아까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132쪽. 납세지 나왔다. 132쪽. 자, 주인은 누구다? 힘센 자. 132쪽. 특광도야. 특광도세.
그러나 실제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2번 어디로 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합니다. 진짜 주인은 힘센 자, 특광, 도세예요. 그 세종시는 취득세 주인이 누구야? 세종시는 자치시야. 알아들었어요? 세종시는 뭐다? 자치시니까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야. 알아들었나요?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가 주인이야? 특별시장. 힘센자. 그래서 납세지 1, 2번. 그래서 2번에 1번 별 딱 붙여. 2번에 1번 별 딱 붙여. 부동산만 알면 되잖아.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주소지 하면 틀려. 왜 소재지야?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돈이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돼야 지방자치단체 경비에 사용하려면 소재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 2만원까지는 실익이 없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50만원은 뭐를 얘기한다? 가액. 세액하면 틀려요. 왜 가액이야? 가액을 신고하잖아. 자, 138조. 딱 50만원만 알면 돼. 이하 5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138. 면세점. 그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면세점. 점 하나 빼는데 얼마 들어가? 50만원 들어가. 왕점. 뿌리까지 뽑을 때. 진짜 피부과 가서 물어봐. 점이 100개야. 근데 왕점을 빼야 옆에가 쓰러져. 그래서 오, 점 빼러 가자. 점도 다 빼면 안 돼. 하나만 빼야 돼.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점 빼는 오, 점 빼러 가자. 50만원.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 자, 그 다음 오른쪽 마지막 취득세 부가세. 자, 취득세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그러면 취득세를 먼저 계산하죠? 여기에다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몇 개 따라붙어? 두 개가. 시험은. 왜 두 개가 따라붙는다 그랬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큰 것만 봐. 뭐가 따라붙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어. 시험은 이름만 물어봤어요. 이름만.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뭐가 따라붙어?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에 부가세는 두 가지 다 따라붙어. 하나는 농특세가 따라붙고 하나는 밑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다? 두 개. 왜 둘 다 따라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이는 거야.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 한번 봐요. 세 번째 시간에 뭐를 배웠다? 잘 들어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다. 사치성 재산이 되면 표준세율의 몇 배를 합한다? 네 배를 합한다. 네 배는 왜 여기를 한 장짜리 봐요. 한 장짜리 보면 부가세가 두 개가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한 장짜리를 어제 밤에 읽어왔을 거 아니야. 배운 범위 내에서.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한 장짜리 이제 1월 달부터는 한 장짜리가 달라져. 1월 달부터는 한 장짜리가 뒷면까지 나온다고요. 그럼 제가 첫날 준 한 장짜리는 배운 한도 내에서는 다 체크되어 있죠? 안 받으면 1월 달에 받으면 돼요. 괜찮아요. 안 받을 수도 있죠. 자, 보자고요. 자, 그거 이제 그만 보고.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가 아파.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퍼센트로는 몇 프로를 더한다? 8%. 왜 8%다? 2, 4는 8이니까.
이쪽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세법은 알아들었나요? 안 나오는 거는 버려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목표가 몇 개? 10개. 세법도 어렵게 갖추면 뒤지게 복잡해. 10개만 맞추고 찍어서 2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무 다 10개 이상 다 맞췄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10개 막 그냥 계산 들고 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10개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왜 사진 찍을 때 꼭 품에 안기려고 그래 이렇게. 쑥스럽더라고 처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도 막 찍어. 다섯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게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고급주택의 범위. 토탈 여섯 개가 있죠?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식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네 가지 숫자를 딱 알아야 돼, 기초는. 연하면 어떤 년? 3, 3만 년. 땅 팔아서 두 배 벌었네.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 이렇게.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원칙은 며칠 이내 납부하라. 60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그럼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말일.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불과 납부불.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야 돼요. 단순 무신고는 몇 프로야?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납부는 하루하루부터 일명 숫자별이 뭐다? 꽃밭에 나비오, 2호. 2호만 알면 돼. 2호. 자, 25일은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날 수업 안 해요. 저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날은 학원 나오지 마세요. 25일 날 나올 수 있어요? 나와? 안 나온다 그러잖아. 아, 기초니까 부담 없이. 아, 저기 뭐 학원 방학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저런 걸 잘 보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을 보고 이제 한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상황 보고 좀 판단할게요. 25일 날 수업을 안 하면 원래 보강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 그거는 이제 학원 측과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일단은 크리스마스 날. 아니, 그러니까 기초는 뭐 어디까지 배웠어? 취득세까지. 단 이제 1월 달부터는 뭐다? 4시간씩 해요, 하루에. 4시간 한다고 이제. 왜 이거 격주기 때문에 2시 정도의 수업이 끝난다고요. 그래서 12월, 11월은 지금 워밍업을 한 거예요. 좌우지간 열심히 하자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